예배드리는 자들인데요. 주일을 맞이해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시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종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다 숨겨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도구로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가 됩시다 하는 그 제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 굿뉴스 인터넷 보험 방송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기쁨 가운데의 한 해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나이가 지긋한 한 여인이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보니까 중간중간에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녀가 묻습니다. 주님, 제가 곤경에 처해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어디 계셨어요? 왜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고 이렇게 여쭈어 보았더니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저 뒤를 돌아다 보아라. 저기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 어려워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곳이란다.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훗프린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 한국의 시사 다큐라는 프로그램에서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저는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 목회자 가정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이단의 유혹에 대해서 지난 3년 전에 몇십 년을 이곳에서 살던 그분이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삶의 장막을 옮겼는데 그동안 참혹한 삶을 살다가 재산도 잃고 가정도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해 11월에 물에 빠진 익사체로 발견이 되어서 이를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접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이분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목회하시던 80세가 넘으신 목회자였던 사실을 저는 더욱더 가슴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 이런 일이 그분에게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처럼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어떤 특별히 모임이나 사역자들 교제 가운데도 이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겨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잠언서 13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모쪼록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행자와 일생을 어울려 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과 한평생을 동행한 구약의 에녹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잘 나타내 주듯이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타락해가기만 하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한결같이 여호와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이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한 해를 주님과 더 잘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동행자이신 우리의 동행자이신 주님을 더 잘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동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뉴욕에 가면요, 맨하탄 거리 가면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 대신에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상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과 올바른 통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시대에 난무하는 이단들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사탄과 악령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그 사건의 내용을 듣고 저는 되돌아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만약에 우리가 사탄 또는 마귀의 정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만 하면은, 그리고 성서적인 사탄의 기원이나 사탄의 타락의 과정이나 사탄의 역사를 올바로 알기만 했더라면, 그처럼 자신들의 과거지사 하나를 잘 알아맞춘다고 그 속에 현혹이 되어서 일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일은 없었을 때 하는 그와 같은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참 신년을 맞이해서 감사 신년 하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굿뉴스 인터넷 방송의 사명이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중차대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한 해 동안 그 사명 감당하는 이 굿뉴스 인터넷 복음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우리가 더 잘 동행하려면은 우리의 동행자가 되신 주님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서로 다르면서 어떻게 동행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으로 가는 사람하고 마이애미로 가는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통합 찬송가 185장에 내 너를 위하여라는 그와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시를 작사한 F.R. 헤이버가리라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분의 소개가 있기에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그녀는 주님과 늘 함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녀를 방문하게 되어서 응접실로 안내케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기다리고 있었더니 문이 열리고 하버갈 여사와 또 한 사람이, 그대로 눈으로 보기만 해도 거룩한 분 같은 그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방문객은 순간적으로 그 거룩한 분위기 때문에 얼굴을 잠깐 동안 수그렸다가 다시 쳐들어보았더니 거기에는 하버갈 여사의 고상한 얼굴만 있고 그 밖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히 확실히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을 보았는데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으나 그녀에게 물어볼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끝내고 그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하버갈과 함께 들어왔던 그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여사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이 그에게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영적 생활에 큰 탄복을 느끼고 그의 신앙 생활에 획기적인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구속받은 성도는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속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젠 유다의 욕심이나 사울의 교만이나 에서의 육신적인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노아의 순정과 모세와 에스더와 가졌던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주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사십시다. 아멘. 모쪼록 이 한 해 동안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과 방향을 함께 맞추어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행자이신 주님과 속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속도를 맞춘다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속도를 맞춰서 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거나 뒤에 처지면 동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허둥대거나 방황하는 것은 동행자이신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기를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허둥대다가 주님께로 책망만 받았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기도 생활에 게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해야지 내가 앞장서서 절대로 먼저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호흡과도 같으며 하나님과의 유일한 영적 교제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마음과 삶이라는 요 같은 잡지에 실린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이라는 그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렸는데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종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한다. 아무리 그 길이 멀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푯대라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위험이 가로막고 실패가 오고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가야 한다. 태양이 쬐거나 먹구름이 덮거나 비웃음 소리가 들려도 밝은 새벽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종합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를 하나님과 더 잘 통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 잘 통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행자 되시는 주님을 더 잘 알도록 열심히 말씀 상고와 묵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행자 되신 주님과 같은 방향을 얻기 위해서 맡겨진 사역을 더욱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섬기시는 우리 모두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자 되시는 주님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주님 닮은 사역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 상고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도록 도와주시고 동행이 되신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걷기 위해서 맡겨진 사역에 겸손하게 더욱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동행자 되시는 주님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참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참 굿뉴스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의 풍성한 열매가 더욱더 풍성풍성하게 맺혀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아멘.